안녕하세요. 단편 영화 힐링을 위하여 연출을 맡은 이승재입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총 3일 동안 동아리 부원들과 함께 극영화를 촬영하게 되었는데요. 입시 과정으로 인해 친구들의 인간관계를 끊어야 하는 학생들의 심정을 표현하기 위해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힘들었던 촬영 현장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기는 순천시 영상미디어센터입니다. 아침 촬영을 마치고 늦은 점심을 맞이하는데요. 급한 나머지 밥버거로 때우고 있습니다. 연출님한테 한번 한마디만 해주세요. 미디어센터 3층에 위치한 상영관입니다. 주인공 성수의 행복한 상상을 촬영하기 위해 힘들게 빌렸는데요. 배우들의 실질적인 웃음을 유도하기 위해 스크린에 저희가 제작한 코미디 영상을 틀었습니다. 다시 웃을 준비할게요. 특히 주인공의 아련한 웃음을 위해 연기 디렉팅에 유심히 신경을 쓰고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였습니다. 상영관의 주변 노이즈가 심해서 공시녹음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고 특유의 영롱한 주황빛 조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 욕심으로 많은 테이크를 가 배우님들이 계속 웃어야 하는 사태가 벌어졌네요. 여기는 순천 동천교입니다. 주인공의 터덜터덜한 심정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운드에 집중을 많이 했고 그리하여 음향에 대한 주문이 많았습니다. 옆이 도로인지라 안전에 유의를 해야 했고 리미터를 거는 등 수음에 대해 주의를 해야 했습니다. 도로를 두고 배우 건너편에 카메라를 두어야 해서 소통에도 차질이 생기고 장비 이동에도 많은 차질이 생겼는데요. 또한 거점지와도 거리가 있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린 신이었습니다. 여기는 순천만 생태습지입니다. 주인공이 부원들과 함께 촬영을 하려는 장면을 찍으려고 하는데요. 날씨도 덥고 인원 통제가 힘들어서 촬영에 많은 딜레이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단역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부원들의 빠른 조치로 인해서 4시간 안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부원들 별만 달게요. 부원들의 이동하는 장면을 찍고 있는데요. 폭염특보를 비롯해 땅에 지열이 심해 카메라에도 경고 조치가 뜰 정도였으니 말 다 했죠. 네, 좋습니다. 다시 순천 동천교입니다. 어제 찍지 못한 기차신을 찍기 위해서 모였는데요. 순천에 있는 유일한 건널목이라 시간 체크를 잘해야 했죠. 테스트 촬영을 했을 때 여러모로 수음을 실패해서 마이크 위치 및 설정에 만반의 주의를 다했으며 광량이 어두워 조명만 두 개를 설치했었습니다. 테스트 촬영을 무려 5번을 했으니 그만큼 노력이 많이 들어간 신입니다. 아니 무난했어요. 좋았어요? 인서트 따고 뒷백샷 하나 따고. 좋았어요? 좋았다? 괜찮았어요. 네, 망원으로 딴 거 성공한 것 같아요. 여기는 순천시 청소년 문화의 집입니다. 주인공과 부원들의 동아리 활동 장면을 촬영하려고 하는데요. 촬영하는 신들 중에서 컷이 제일 많은 파트인지라 만반의 준비를 다하는 친구들입니다. 대사가 많기도 하고 단역들과 주연들의 사전 만남이 없어 연기를 맞추는 작업이 힘들었는데요. 주연과 단역의 나이차가 7살이나 나서 말을 놓는 작업도 힘들었죠. 촬영에 들어가고 잦은 컷 변경으로 렌즈를 계속 바꾸고 위치도 바꿔야 했습니다. 특히 음향 부서는 계속되는 붐 동선의 변동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요. 주인공 성수의 감정선이 폭발하는 장면입니다. 종이만 몇 번 찍었는지 생각도 안 나네요. 신경을 쓴 컷이라 많은 시간을 디렉팅하는 데 할애했고 다양한 구도에서 촬영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렇게 마지막 인서트를 끝으로 3일차의 촬영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동아리 친구들의 첫 번째 단편 영화 촬영이라 힘들었지만 보람찬 시간을 보냈는데요. 영화적 지식도 부족하고 장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딜레이도 되고 서툰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원활히 촬영을 마치고 시사회도 가지게 되었네요. 다음에는 더욱 나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 기대해주세요. 이상 힐링을 위하여 연출 이승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